먼저 9월에 시작하는 또 다른 강의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도 저희 락강 칼리지에서는 먼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라이브 강좌도 함께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방이나 국내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외에 계신 분들이 원거리에서 수강을 하시려고 할 때에도 생방송 온라인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26일이죠. 라칸 칼리지에서 9월 26일 새로운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라칸 세미나 17에 대한 강의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 라칸 칼리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 세미나 11이었어요. 세미나 11을 함께 공부했고 그리고 그 책에 대한 원고가 완성이 되어서 10월 달에 좀 늦게 출간되는 감은 있지만 어쨌든 세미나 11의 원고가 락강의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10월 달에 출간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는 세미나 7, 락강 칼리지를 만들기 전에 세미나 7에 대한 강의서를 락강의 인간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고 한 2년간 강의를 하고 그것도 역시 왈가락 아카데미에서 했던 거죠. 2년간 강의를 하고 그 원고를 책으로 출간을 했었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쨌든 처음으로 락강의 원전을 강의하고 지속적으로 강의한 뒤에 그것을 원고로 해내는 그런 작업이 저희 락강 칼리지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세미나 12를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광고드렸던 것은 세미나 23에 대한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지난주에 갑작스런 심경의 변화가 와서 세미나 17 정신분석의 이면이라고 명명된 1969년에서 70년 사이에 강의된 내용이죠. 그 세미나의 내용을 1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을 하고 프로젝트로 삼고 강의를 하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그 이유라고 한다면 사실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해 오면서 목요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특히 최근에 들어서 가상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도 그 내용을 주로 다룰 테지만 상징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상징계. 자, 그런데 그 상징계에 대한 락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세미나 17이 또한 아주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후기 락강을 보다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는 세미나 17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징계의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것을 원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면에서는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세미나 17의 강의 수업을 1년간의 프로젝트를 9월 26일 날 시작되는 강의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9월 달에 강의를 저와 함께 하시면 1년간 세미나 17의 원전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그 과정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10주, 예, 1부라고 할수 있는 그 강의가 시작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뭐 계속해서 제가 자화자찬 같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락강의 세미나를 원전을 강의하는 수업을 들을 수는 없어요. 이 락강 칼리지 외에서는 그런 걸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그게 대학이건 사립 아카데미이건 그런 작업을 하는 학자 연구자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는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의미에선 제가 그런 세미나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작업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걸 세속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속화한다. 다시 말해서 저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여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표를 무거운 기표를 여러분들이 들수 있는 수준으로 무게를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행위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락강에게 가해진 그 불가능성의 신화를 부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락강의 텍스트는 불가능해. 락강의 텍스트는 이해가 불가능해라는 그런 일종의 신화 아닌 신화를 제가 파괴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표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게 세미나 17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는 마당에 9월 달에 제가 휴가 다녀와서 시작되는 강의를 말씀드리는 건데, 17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지금 다루는 수업의 내용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세미나 17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일종의 사회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17의 원고도 제가 탈고하고 출간하는 즈음에서는 그 제목을 세미나 11은 정치학이었는데 세미나 17은 락강의 사회학이라고 붙여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락강이 상징계에 대한 개념을 많이 변화시키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근거한다면 인간의 욕망은 개인적인 욕망은 아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욕망을 다루는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락강의 명제로 설명해 본다면 타자의 욕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욕망이란 없고 언제나 그건 타자에 의해서 흔적으로 남겨진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타자는 누군가 하면 옆에 있는 그 타자가 아니고 대타자라는 것이죠. 대탈하자는 것은 결국 상징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어떤 특정 공동체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대체로 비슷비슷한 것을 욕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 뭐 DNA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욕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한국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인들 중에 입양된 주체들을 관찰해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DNA나 생체적인 조건은 욕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미국에 입양되거나 유럽에 프랑스에 입양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은 프랑스의 대타자에 의해서 구성된 욕망의 루틴을 따라가지 결코 한국인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고 우리 모두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인데 그 타자가 구성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이고 사회라는 것이죠. 즉, 사회적인 일종의 구조가 개인의 욕망을 일관되게 재생산해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미나 17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재생산하는 틀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죠. 그게 그 유명한 대악담화, 주인담화, 히스테리담화, 분석가담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네 가지 담화의 작동에 의해서 각기 다른 욕망의 루틴들이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 범주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틀에서 바라본다면, 흔히 우리가 조현병자나 정신증자라고 부르는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주체들은 정신의학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정신과 의사들은 그 사람이 뇌가 잘못됐다, 뇌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 그러니까 생체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뇌사진을 찍어보고 뭐가 작은지 큰지 어떤 신경 전단 물질 체계가 잘못 분배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락강적 태도에서는 자, 그 사람은 뇌의 생체적인 훼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담화의 구조의 훼손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무의식의 내부로 스며들어오는 담화의 틀들이 있는데 정신증적 주체들에게는 그 담화의 틀의 어떤 부분이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증적 주체들은 공동체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담화의 구조를 따라서 욕망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증적 주체들의 부적응, 사회 부적응은 결국
그들의 담화가 사회적인 관계망 안으로 그들의 주체를 기입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도 아니고 어저께인가요? 그 어떤 모텔에서 토막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신원이 공개됐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게 상당한 충격으로 비춰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체는 락강의 이런 담화의 구조 자체로 바라본다면 다른 담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담화의 구조. 그래서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말하는 것을 그 담화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 담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책감이 없이 말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그런 사람들에게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이런 명칭들을 붙여내는데, 이거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러한 명칭들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명칭들의 근원지는 뇌가 아니라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뇌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러한 방식으로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정신분석은 생각해요. 정신분석은 담화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담화의 구조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바로 세미나 17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세미나 17을 관찰하면, 공부를 하게 되면 상징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의 락강의 상징계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상징계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17의 의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상징계의 미로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징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그 세미나 17의 관점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정신분석의 임상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누군가의 담화 구조가 일반적인 담화의 구조와 다르기 때문에 그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면, 그 담화의 구조를 일반적인 담화의 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회복시켜주는 대신, 복구하는 대신, 각자의 독특한 본인만의 담화의 구조를 창안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또한 정신분석의 임상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의 정신분석의 임상의 추구점과 추구하는 방향과 그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하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의 스탠스를 담화를 통해서 향유하는 주체들의 이야기를 세미나 17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분석의 이면, Long Dead Like Psychoanalysis라고 명명된 그 세미나는 정신분석, 락강의 정신분석 세미나들 중에서 중요한 세미나 중에 하나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세미나 중에 하나로 인정되고 있기도 하죠. 뭐 세미나 3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세미나 7이 아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세미나 11이 중요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세미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17,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게 20, 그리고 23,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흔히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23으로 곧장 나아가는 대신 17을 다루고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락강이라는 대상을 이해하는데 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생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월 26일 시작하는 목요 정규 강좌에서는 세미나 17을 여러분과 함께 1년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광고의 말씀을 일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에 관해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에 전화번호와 혹은 메일 주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에서 말가왈 아카데미 한국 락강 칼리지를 검색하셔서 그곳에서 9월 26일 강의 신청란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